보이맨 팔럼. 내 심장과 같은 사람. 오늘은 빌레몬서 12절에 나오는 내용 중에 내가 그를 오네시모를 그대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에서 내 심장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에서도 심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눈인데 직역하면 심장, 내장입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를 속 부분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번역했습니다. 내 심장과 같은 사람. 로마에서 투옥 기간 중에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그 영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낳았습니다. 헬라어로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익한, 쓸모 있는, 도움이 되는 등을 의미하며 노예들에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빌레몬이 사들인 노예였는데 로마법에 따르면 그에게는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서 도망갔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같이 지내다가 사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서를 가지고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빌레몬서 11절에서 무익한이란 말은 또한 사용할 수 없는, 즉 쓸모가 없는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간 것을 말합니다. 오네시모는 회심했고 기꺼이 빌레몬에게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쓸모있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서 12절에서 심장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내장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내적인 애정과 부드러운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바울의 내적인 애정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네시모와 함께 빌레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낳은 후에 그를 소홀히 하거나 고아와 같이 다른 이들에게 맡겨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를 내 심장이라고 하면서 그를 사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어머니들은 자주 자신의 자녀에 대해 이런 식으로 느낍니다. 우리들도 생양 교건을 통해서 낳은 영적인 자녀가 있을 때 이러한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영적인 자녀로만 아니라 또한 그의 심장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은 또한 자신의 심장을 보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신이 직접 낳은 자녀들을 그들의 심장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나에게 주셨고 그를 보살피는 것이 나의 의무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다른 이들을 주님께 인도한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유사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바울과 대조적으로 그들에게는 자신을 통하여 구원받은 영적인 자녀들에 대해 부모와 같은 깊은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노예 신분에서 형제로.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빌레몬서 16절 그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노예를 초월한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그렇다면 더욱이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그대에게는 더한 층 그렇지 않겠습니까? 17절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반자로 여긴다면 나에게 하듯 그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18절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내 계좌로 청구하십시오. 여기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이고 동역자로 여기라는 요청을 빌레몬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요청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 20절 형제님, 내가 주님 안에서 그대에게 유익을 얻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속 부분들이 상쾌해지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21절 나는 그대가 순종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대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그대가 해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여기에서 볼 때 바울은 여자나 남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흔히 우리가 기대하는 사회적 개혁은 아닐지라도 바울의 이런 사상은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 봐서 매우 놀라운 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 신분 관계를 극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예 신분에 있는 오네시모를 교회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교회의 형제가 된 오네시모를 다시 바울의 협력자이자 동역자로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 빌레몬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이 편지 내용은 생명이 성숙한 형제가 아니라면 매우 받기 어려운 요청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로서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짧은 서신이 갖는 의미는 매우 높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27권을 정경으로 채택할 때 이 책이 포함된 것입니다. 교회가 새 사람이고 사회적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는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지만 빌레몬서는 그 당시 분위기로 봐서 매우 놀라운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 20절 각 사람은 어떤 신분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그 신분 그대로 지내십시오. 21절 그대가 노예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라도 노예의 신분 그대로 지내십시오. 22절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노예라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요. 이와 같이 자유인도 부름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23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사신 사람들이니 사람들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24절 형제님들 각 사람이 어떤 신분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하나님과 함께 그대로 지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머리의 느낌을 자신의 느낌으로 취함. 성도들을 간절히 그리워할 때 바울은 심지어 그리스도의 심장, 곧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들에서 그분과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누렸다는 말은 그가 그리스도의 속부분들과 하나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므로 몸에 대한 느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머리의 느낌을 우리 자신의 느낌으로 취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따르면 교회를 돌볼 때 바울은 그리스도의 속부분들을 자기의 속부분들로 취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가 그리스도의 느낌을 자신의 느낌으로 취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과 같이 머리의 느낌을 자신의 느낌으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몸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자신을 동일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몸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생활은 완전히 몸의 생활이 될 것이며 주님은 그분의 몸의 표현을 얻으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었고 그분과 하나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존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속마음이 아니라 그분의 속마음을 따라 행하고 처신해야 합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서 심지어 주 예수님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 안에서 홀로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결 안에서 성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림. 빌립보의 성도들은 복음을 위하여 교통했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
복음의 확산에 참여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에게 재정적인 공급을 함으로써 복음의 일에 참여했고 그 결과 복음의 확산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교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품는 것과 개인주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도 바울과 하나였을 뿐 아니라 서로 하나였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중점입니다. 바울은 특별한 방식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생활은 복음을 확산시키는 생활이고 복음을 전하는 생활이며 개인주의적인 생활이 아닌 단체적인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복음의 확산을 위한 교통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산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더 많이 교통할수록 그리스도를 더 많이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때 우리의 자아와 야심과 선호와 선택은 처리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은 주로 우리 영 안에서의 문제이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은 우리 혼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과 누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때로 우리는 누리는 방식이 아닌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음식을 억지로 먹지만 음식을 누리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많은 경우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지만 그리스도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없이도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쓰인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이 비록 주님을 위하고 그분의 종을 돌보며 또 영 안에서 매우 합당했지만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그들이 혼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디아와 순둑의 두 자매들이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되었고 바울은 그들이 혼란해서 하나가 되도록 조언하고 심지어 간청하기 위해 이 서신을 썼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네시모를 사랑한 바울의 심장으로 양들을 사랑하고 관심하는 영적인 부모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부흥을 가져올 것입니다. 아멘.